한국 항공우주 보시면 44,900원. 이거 4만, 이거 예전 거 보면 37,000원대 매수자인 나간 게 있을 거야, 아마. 응? 문자. 거기서부터 우리는 들여다보고, 편의별 기준이 문자 나갔고, 한국 항공우주. 44,900원, 46,300원, 47,950원. 한국 항공우주. 매집에 대한 전략 부분 잡아드릴 건데, 얘도 펀드멘탈이 약하지는 않아요. 저평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 펀드멘탈이 일단은 새로운 정부에서 이제 항공우주 쪽을 육성한다라는 내용, 거기다 이제 방산에 대한 내용, 그렇게 되면서 이 컨센서스가 이렇게 크게 증가합니다. 어느 것만 보시면 되냐면, 요거 보세요. 2022년 순이익 전망치 963억에서 1,600억으로 급격히 증가하죠. 그렇다고 저평가는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아이고, 제가 잘못했구나. 죄송합니다. 이걸 착각을 했었네. 죄송합니다. 요게 칸이 밀려 있다 보니까 같은 칸인 줄 알고, 이런 바보 같은 윤정도. 실제 이렇게 월등하게 개선된 것도 아니네요. 어찌됐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런 기준에 이제 문자는 벌써 우리는 다 나갔고, 추가적으로 문자를 지금 내보내고 있고. 매집이 엄청나게 돼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변동성의 매매도 중간중간에 나오지만은 뭐한 번에 잘 들여다 보는 변동성 매매 기준보다는 누적적으로 좀 가지고 갈수 있는 정책 기준의 종목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정확히 매직 시그널에서는 매수 사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매집이 원체 돼 있기 때문에 단기 공략을 하신다면은 데드 크로스까지 나오는 이런 지점을 차익 실현 범위에 설정 범위로 잡아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정책에 따른 성장성의 기준이 좀 형성이 돼 있고, 펀드멘탈은 좀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펀드멘탈은 부담된다 할지라도 어떤 게 기준이 잡혀요? 누적 수급에 대한 기준. 거래량 실리고 지금 장악형 뜬 이후에 월봉입니다. 거래량 실리고 장악형 뜬 이후에 엄청나죠. 그죠? 여기도 거래량 실리고 매수 사인의 기준. 여기는요, 매도의 기준. 매도할 때는 거래량의 여부가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이런 거 있는데 다 이게 교육 그 뒷부분에 나오고, 매집에 대한 부분도 교육 뒷부분에 다 진행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요그 교육 부분들 중에 매집에 대한 교육 보시면은 5월 6일까지 1,000만 주에 매집이 됐어요. 1,000만 주. 장난 아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3조 6천억 수준이고 상장 주식수가 9,700만 주인데 1,000만 주면 10% 이상의 매집이 된 거예요. 언제? 12월 21일부터. 짧은 기간이에요, 사실. 쌍끌이로.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 개인들이 뺏긴 게 39,100원. 39,100원이고, 매집의 기준이 4월 29일 끝까지 제가 잘라놨는데, 현대글로비스하고 클래시스는요, 이건 블록 딜이에요. 그래서 실질 외국인간 쌍끌이 매수가 아니에요. 이게 외국인간 쌍끌이 매수거든요. 이 위에 제목 주셔야 돼. 이게 뭔지, 이게 뭐야 라고 할 때, 외국인 기간 쌍끌이 매수, 쌍끌이 매수 순위입니다. 요 기간 동안에 쌍끌이 매수 가장 많이 한 거. 두 개는 블록 딜이니까 필요 없고, 1위, 2위, 3위, 4위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퍼센테이지 지분율로는 얘가 1위.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어요, 지분율로. 대박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두 번째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10% 매집이 돼 있다면은 요그 등락률의 범위가 나와야 돼요. 이게 벌써 2007년도 도서에 올려드린 내용이에요. 2007년도 도서에. 그 2007년도 도서의 내용을 최근에 이렇게 다시 작업을 해드린 거예요. 그 결론은 이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5만 원, 57,5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 4만 원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또 3만 원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말도 안돼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지금 다 올라와 있죠. 주봉의 기준에 깔끔하죠. 매수 거래량 5M에 20M에 넘기고, 매집된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전에도 매수의 기준으로. 여기서 거래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면 대박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은 그렇게 됐죠. 거래 실리고 움직이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요거 그 거래량 배우고 남은 갭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도 아까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수준으로 나와요. 5만 1,000원.
일본 기준에서 이게 복잡하게 보이면은 뭐라 그랬어요? 일본 기준에 이게 복잡해 보이면 매수자이니 주봉월봉으로 보셔도 된다 그랬죠. 그만큼의 펀드멘탈이 뒷받침됐든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 펀드멘탈이 뒷받침됐든 아니면 매집의 기준이 설정돼 있든 중소형주 대형주 전부 다 기준이 잡혀.